이어서 우리 곽상원 작가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특명 아빠의 도전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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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 그거. 와! 그렇죠, 알죠, 엄청 좋아했는데. 와! 와, 살벌하다. 스타 주니어 쇼 붕어빵. 와! 라디오 스타. 와! 스펀지, 소사이어티 게임, 스타 골프 빅리그 등 다양한 부류의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스타로 만든 섭외의 달인이십니다. 저 대단한 분을 알고 있었어요. 멋있다. 섭외의 달인 작가라고 그랬는데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. 저는 이제 요즘에 섭외할 때 카톡을 좀 이용을 많이 해요. 왜냐면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드리면 조금 뭐 무례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카톡을 엄청나게 길게 씁니다. 장문에? 네,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뭐지? 거절할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길게 쓰는 사람이 있나? 해서 이제 눈길을 가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절을 하시더라도 미안하니까 한번 만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라는 답이 와요. 아, 너무 짱이다. 와, 그럼 길다는 게 어느 정도 긴 거예요? 이제 거의 뭐 불량이에요. 수필... 아, 근데 이게 보통 너무 길어 짜증나는 거 아니야. 이 사람 뭐야 그냥 와서 짧게 얘기를 하지 본론만 얘기하지. 프로그램에 뭐... 대한 이야기와 왜 당신이 나와야 되는지 그다음 또 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는 뭐. 사람도 있지만 안 있는 사람도 맞아요, 있을 거 아니야.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길면 근데 너무 이제 길면. 내가 감동을 못 줬구나. 아~ 네. 아~ 그래서 오히려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이제 섭외를 한다.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전화를 할 때는 이제 후배들한테 야 내가 섭외해올게 하고 가서 당당하게 나가서 굉장히 비굴하게. 야 그것도 하나 섭외 못해. 야 내가 섭외해올게. 모습을 예, 후배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최양락 선배님 맞으시죠? 예, 최양락 맞는데 실례지만 누구신가요? 아, 저 이번에 새로 저기 제가 떨려가지고요. 연기인 거야. 내가 떨려가지고 여기까지가 연기인 거야. 와. 대박이다, 대박이다.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와서 이제 야 섭외했어 양락 씨. 바로 양락 씨 됐어. 네. 선배님 선생님이 하다가 야 진짜 대단하다. 야. 괜히 대가 거의 괜히 1등 작가님이 아니시네요.